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한 주식쇼 생쇼 진행의 이지현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오전장에 강보합권을 지켜줬는데 현재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현재 0.67% 빠지면서 86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잠시 우리 생쇼 다섯 매니저들이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시총 상위주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무섭게 상승했는데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49% 하락하면서 8만 900원, 그래도 8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1.84% 하락하면서 17만 6,4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쉬어가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오늘 강보합권 선방하고 있고요. 또 KB금융 오늘 금융주들 흐름 그 안에서 KB금융이 4.47%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제약 바이오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일부 조정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HLB가 현재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알페오젠도 현재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강보합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엔캠은 그래도 오늘 1.54%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일부 반도체 종목 HPSP와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빨간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두드리면 시장이 보인다. 12시 보통에서 오전장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쏠렸을지 테마 세 가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에 따라서 한동안 변압기, 전선 등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았다면 이제는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AI 열풍의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국내 전력기기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잘 나와 있는데요. SD 현대 일렉트릭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0.9% 증가했고요. 여기 관로 안에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6.4%, 효성 중공업은 16.3% 매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전력시장의 슈퍼사이클 원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외국인이 한 달간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순매수 3위 종목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잠시 후 투자해 놓은 시간에서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종목별로 또 자세한 투자 전략 잡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생쇼 매니저들이 정말 전력기기 전선주들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다 목표가 달성했는데 오늘도 잘 가고 있죠. 현재 흐름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전장에 재룡산업과 재룡전기가 가장 먼저 튀어올랐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재룡산업 17%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재룡전기는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세명전기 어제 상한가에 거래가 됐고 오늘은 16%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김용환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으로 또 수익률을 엄청나게 더해줬고요. 그리고 비츠로테크도 오늘 김용환 매니저 포트 안에서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자세한 대응 전략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IPO 최대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오늘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공모가 대비 40%대로 상승세 출발했는데요. 공모가는 83,400원이었습니다. 이 훈풍에 오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미중 분쟁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2개월 연속 중국에 밀린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4월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에서 우리나라가 14% 그리고 중국이 76%를 차지했는데요.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고유가, 고환율, 고급
고금리, 3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조선을 꼽은 만큼 헤지 전략으로는 정말 유효해 보입니다. 또 이번 1분기 조선 3사 모두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주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생쇼 매니저들 포트 안에 관련 종목들 없지만 오늘 또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고 또 대어 IPO 대어가 상장했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편입하실지 기대해보면서 현재 흐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장한 SC현대 마린솔루션, 오 그래도 지금 44%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오전장에 비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 기자재 쪽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성광밴드, 태광 각각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세 번째 테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주들도 순환 매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콩, 대두인데요.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80년 만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오늘 대두 관련 종목들 오전장에 주목받았습니다. 보시면 건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침수가 됐죠. 브라질 지난해 대두 1억 톤을 수출한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번 홍수가 국제 콩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홍수 소식 이후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7, 8, 9월물 대두 선물이 1% 넘게 오르면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에서도 주로 사료용으로 쓰이는 대두박 전체 수입액의 80%가량이 이 브라질산이라고 합니다. 최근 뭐 카카오, 금, 알루미늄, 구리 등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두와 콩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떤지 종목별 등락률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단 상태입니다. 그래도 미래생명자원이 오전장부터 대장주 역할을 해내면서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신성홀딩스가 현재 9%, 한일사료가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으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시 보통에서 오전장 시장의 수급이 쏠린 테마 3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